기부 순서로 신년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성령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이신 전복균 목사님 나오셔서 신년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 총기님과 지도위원님들이 영적 업적이 엄청났습니다. 저희가 그 발자취를 따라서 본받아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야구 선수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이 친구는 홈런, 안타 그런 거 없는데 지금 10수년 동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두특기가 뭐냐면 희생 번트와 그리고 도루 그리고 대타 전문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올해 금년에 내가 안타 홈런 못 쳐도 회원들 위해서 희생 번트를 치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축복 덕담 시간입니다. 안양 성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세계 성령 부흥협회 총재님이신 오병근 목사님 나오셔서 예, 이왕에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라 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더 잘 됩니다. 그들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금년 표어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우리 금년 표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세계 모든 경제의 석사들이 다 어두운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불황 중에도 흉년 중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금년에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 위에 우리 회원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와서 조금 미안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인 히스이 고타이가 쓴 책인데요.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내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짧게 해서 얘기했다가 얻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0.1초 만에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좋은 마음, 고운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것들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거기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좋은 또 감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